안녕하십니까, 라떼 사코입니다. 이제 그거 하기로 했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부끄럽기도 해. 좀 부끄러운데 해야 될 것 같아. 해! 그러면. 자, 오늘은 어디 오셨죠? 청주에 왔어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왔다 갔죠? 네. 네, 이번에 두 번째 청주 FC의 경기. 뭐 대전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쏘면은 쏘겠더라고요. 한 시간이면 오니까 평일 7시 반 경기에 왔습니다. 네, 상대팀이 보니까 3위더라고? 아산? 아산. 충남 아산. 지금 청주가 9위인가? 그러더라고. 9위.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경기를 다 치른 건 아닌데 그냥 오늘 하는 아산. 3등 아산하고 승점이 차이가 얼마 안 나. 5점이야. 5점 차이나. 근데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 청주가. 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2부가 빡세다. 왜냐면 또 2부는 상위권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잖아, 무조건. 그치, 그치. 목표가 있고. 확실하잖아. 1부에 가고 싶다. 대전이 이제, 뭐 대전 얘기를 하자면, 대전이 또 지금 강등 위기잖아. 왜 이렇게 강등을 당하기 싫어하는 줄 알아? 팬들이? 네? 야, 1부에 다시 올라오기 힘드니까. 그만큼 힘드니까요. 2부 가면 늪이라 그러거든. 우리끼리는 늪이다고 막 얘기를 했어. 늪에 빠졌다? 막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만큼 진짜 힘든 곳인데, 오늘 경기도 빡세겠죠?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달아날려는 자와 이걸 쫓아가려는 그건데, 난 이상하게 청주라는 팀이 좀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정이 좀 많이 가더라고. 감독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윤경 감독님. 저번에 오빠 때문에 정확하게 알았어. 우리 대전 감독님. 최윤경 감독님. 샤이니 민우 아버지. 네, 그분이 너무 나는 좋았던 추억이 많으니까 그분 덕분에.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네. 그리고 또 오늘 와서 놀란 게 있죠. 저희 많이 청주에 와서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더 힘이 난다 해야 되나? 지금 다 접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갑시다.
동양이 씨? 네? 전반전 어땠어? 모르겠어 아직. 나는 되게 양팀이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는 거를 느꼈거든. 특히 아산이 좀 더 수비적으로 이렇게 좀 밑에서부터 좀 하면서 한 방을 노릴 것 같았어. 그거 하나를 노렸는데 하나에 당했다 지금 성주가. 근데 나는 후반전 진짜 재밌어. 지금 좀 선수들끼리도 좀 살짝 피 튀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초반에 잠그는 게 후반에 이제 쇼부를 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팀 다 아마 후반전 특히 청주는 홈이기도 하고 더 빡세게 나오겠지 앞으로. 한골을 일단 둘 다 그럼 공격적이겠네? 이제 아산은 이기면 이기는 게 먼저니까 아산은 좀 더 잠그겠지. 근데 이제 청주가 더 공격적으로 나갈 거야. 아까 전반에도 청주는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할라 했거든. 근데 아직은 뭔가 저번에 처음 봤었을 때 그 전두? 좀 아기자기한 플레이들 그런 게 안 보이긴 해서 아쉽긴 하다. 근데 몇 개 이제 해보려고 하긴 했거든. 근데 이제 근데 그만큼 또 아산이 아산의 수비가 좋았어. 재밌고 후반이 진짜 기대됩니다. 보러 갔다 올게. 다 갑시다. 고!
근데 좀 인상 깊었던 게 경기력 이런 걸 떠나서 아산이 나는 먼저 넣었잖아. 좀 이렇게 초반에 나는 좀 잠글 줄 알았거든. 잠글 줄 알았는데 안 잠그고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 그게 좀 되게 인상 깊었어. 와, 그 역습으로 그냥 두 개 탁 또 넣어버리네. 그 용병 선수. 아, 준익료? 아산 용병? 준익료 그 선수가 탐난다 해야 되나? 오늘 경기만 보고는 모르겠지만 잘하더라고. 주력도 있고 발기술도 좋고 그래가지고 오퍼가 올 것 같은데 K리그 1 팀에서도 오늘 경기력만 갔다면. 근데 이제 청주 선수들이 라인을 많이 올렸잖아. 후반전에 뒷방 먹을 수밖에 없거든. 뒷공간을 왜냐면은 계속 골을 넣어야 되니까 어쨌든 계속 올렸는데 청주도 좋았는데 기회 좋은 것도 많고. 아니 청주가 오늘 골운이 없었어. 어떻게 보면 또 아산의 수비가 그만큼 좋았던 걸 수도 있고. 아산이 잘하네. 아산 잘하면 그 승강 플레이오프 일단 가겠는데. 우리랑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다이렉트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2에 있을 때도 아산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기기 어렵다 해야 되나? 막 그런 느낌이 나는 기억이 있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 유강현 선수가 아산이었어. 아~ 그래서 우리랑 할 때마다 골을 넣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기는 경기가 많긴 했는데 쉽게 안 지는 팀, 대전한테. 끈질긴 팀, 좀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 순위가 막 엄청 높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아무튼 아산 경기도 아마 조만간 찾아갈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또 재밌게 찍어보자. 아무튼 오늘 그래도 경기 재밌었어. 재밌었어. 후반은 진짜 재밌게. 아 근데 청주 선수들이 좀 아쉽겠다. 잘했는데 점수차가 크게 나버리니까 좀 기운이 빠질 것 같아.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10회 K리그